예, 안녕하십니까. 정지호 강사입니다. 금일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URL 단축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제가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단 만든 건데요. 위에 화면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긴 URL 주소가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지럽죠. 이긴 URL 주소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번 축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 URL 단축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가 보입니다. Me Too Do 단축 URL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클릭.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딱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Me Too Do, 그리고 복잡하고 긴 URL 짧게 줄이세요. URL 단축. 여기다가 방금 전에 여기 복잡한 이 내용을 Ctrl C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Ctrl V. 굉장히 지금 길죠? 이걸 다 타이핑하기도 어렵고, 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상관없지만, SNS 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실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간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URL 단축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긴 URL 주소가요,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각종 SNS 채널로 이렇게 복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QR 코드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QR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포스팅 하실 때나 명함에 넣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는 어떻게 하냐? 여기 URL 복사 보이시죠? URL 복사 이 부분 클릭. 자,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긴 문장이, 자, 이렇게 긴 문장이요. 이렇게 짧게 단축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 위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그리고 엔터. 조금 전에 제가 보셨던, 복사했던 그 길고 긴 링크 쪽으로 잘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금 진행하셨던 것처럼 긴 주소들을 짧게 이렇게 링크를 줄이셔서 사용하시면서 간편하고 그리고 SNS 작업하실 때 편안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